여러 번 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매력을 찾는 게 머더발라드인 것 같은데, 우선 머더발라드의 매력은 관객님들은 누구나 있을 법한 사람이거든요.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, 누구나 속에 가지고 있는 음지의 생각들일 거예요. 그거를 나레이터의 관점에서, 세라의 관점에서, 마이클의 관점에서, 탐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그 사람 하나를 미워할 수 없고 모두 동병상련의 아픔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인간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걸 관점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, 그러니까 횟수를 거듭하면서 나레이터의 매력은 뭐라 그래야 될까, 계속 새로워지고 싶은데 새로움을 잃지 않는 것이 또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. 변한 듯 변하지 않고 싶고, 새로운 듯 그리고 옛날의 것을 잃지 않는 나레이터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.